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SF9과 함께합니다. 최애 플레이리스트. 7월 13일에 드디어 더 웨이브 오브 나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루미네이션 앨범 이후에 오랜만에 컴백입니다. 판타지뿐만 아니라 저희도 기다렸잖아요. 또 오랜만에 컴백한 소감이 어떠세요? 6명으로 앨범 활동을 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또 색다른 어떤 느낌이 또 있죠. 어쨌든 뭔가 청량한 컨셉을 저희가 많이 하진 않았잖아요. 네. 다들 맘마미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주변에서는. 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최애 플레이리스트에서 앨범 작업기부터 비하인드 썰까지 판타지를 위해서 다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앨범이 변화의 파도를 담은 앨범인데 이번에 저희 SF9이 시도한 변화는 뭘까요? 연령대 자체를 낮췄죠. 뭔가 좀 더 영하게 가려고 네. 했어요. 그러니까 접근하기 쉽게 좀 한 것 같아요. 좀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옛날부터 했던 그 섹시를 조금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 일단은 멤버가 6명으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대적인 어떤 그런 차별점이 있지 않을까. 신선함이. 아, 있겠죠. 근데 아쉽기도 해요. 9명이서 했으면 좀 더 재밌었을 것 같아. SF9의 The Wave of Nine 리스닝 가이드 집 1번 트랙이자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스크린부터 저장 가보겠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벗어나 시원한 일탈을 함께 즐기고 싶은 마음을 담은 노래이고 청량하면서도 강렬한 보컬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댄스 앤 R&B 같은 곡인데 네.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거는 그냥 회사에서 정하는 거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저희 뮤직비디오도 되게 좀 약간 자유롭게 찍었거든요. 근데 요즘 좀 막막하잖아요. 뭐 물가도 오르고 있고 근데 약간 이런 걸 다 벗어 던지고 하루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좀 놀자 시원하게. 이게 또 SF9만의 내추럴 섹시함을 담은 노래라고 하던데 그러면 어떤 우리만의 내추럴 섹시가 어떤 건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양형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다 섹시해요. 가끔 과할 때가 있는 것 뿐이지 일단 가장 섹시한 거 원초적인 거 일단 몸매가 굉장히 섹시합니다. 팔다리도 되게 길쭉길쭉하고 얼굴도 작고 어깨도 또 넓고 지금은 그래도 뱃살이 조금 찌고 있긴 하지만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이 몸 자체가 진짜 거의 100%의 그 근육으로만 이루어진 느낌으로. 그러니까 뭐 뱃살까지는 아니고 이제 몸에 조금 이제 살이 붙기 시작하는 건데 관리라는 거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멤버들한테. 왜냐면 운동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멤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그걸 보면서 혼자 이제 맨몸 운동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거를 조금 배우는 단계가 오지 않았나. 항상 억울했던 게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태양형의 푸쉬업한 몸이 저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지 순간적으로 이제. 근데 제가 봤을 때 또 이제 휘영 씨의 또 외출 섹시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휘영 씨 얼굴이 아주 내추럴하게 섹시해요. 얼굴 내추럴입니다. 내추럴하게 섹시. 무슨 말씀이시죠? 아, 농담. 제가 예전에 인터뷰 때 그 화보 에서 1순위를 뽑았을 때 휘영 씨를 뽑은 적이 있어요. 진짜요? 왜냐면 얼굴이 화보가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그냥 무표정으로 있어도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섹시함이 느껴지는. 근데 아까 사진 찍을 때 오늘 좀 별로라고 하지 않았어? 오늘은 조금 섹시함이 좀 덜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섹시합니다. 이번 트랙 오케이 오케이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제목처럼 우리가 함께라면은 다 오케이 다 괜찮을 거야. 뭔가 희망적이게 메시지를 담은 노래. 여름에 딱 시원하게 듣기 좋은 80년대 펑크, 뭐 시스팝과 뉴웨이브 사운드라고 회사에서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느꼈을 때 오케이 오케이라는 곡은 그냥 괜찮아, 우린 다 괜찮아. 근데 가사도 약간 그렇잖아. 나는 이 안무 출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게 힘을 막 주는 것 같아. 거울을 보면서 나는 힘을 받아. 내가 춤을 추는 모습 보면서 오케이. 저는 오히려 스크림 제외하고 나머지 수록곡에서는 오케이 오케이가 당연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오케이. 네. 신나잖아. 저 그런 건 있어요. 신나는 곡이나 이런 거 할 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그날. 굳이 그거는... 그러면 기분이 안 좋게 녹음이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웃어야 돼. 입꼬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노래를 해야 그 노래가 나오더라.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도 웃으면서 이런 거는 녹음해요. 그냥 무표정을 하면 I'm gonna wanna be okay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웃으면 I'm gonna wanna be okay 이렇게 살짝 웃는 것처럼 나와. 죄송한데 똑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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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다 괜찮다 해주는 멤버의 이거 있어. 긍정 아이콘은 누구십니까? 셋 둘 하나 하나 같이 할까? 셋 둘 하나 재윤. 오케이. 아니 다 괜찮대. 빛도 끝도 없는 긍정이 긍정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다 그냥 오케이야. 그래 다 잘 될 거래. 근데 이게 그런 멤버도 있어야 돼.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디테일하고 걱정이 많은 성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멤버도 있어야 돼. 일할 때 그래야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재윤이 형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우리 팀의 색깔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난 그게 맞는 것 같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그쵸. 6번 트랙 버터플라이 저장할게요. 이 곡은 또 의미가 있어요. 휘영이의 또 첫 자작곡이잖아요. 직접 어떤 곡인지 자랑 좀 해주세요. 나비가 꾸민 나방에 청춘을 담은 약간 그런 메시지를 담은 곡이고요. 멤버들이랑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뭐 태양이 형 같은 경우 너무 잘 어울렸고 다른 멤버도 너무 잘해줘가지고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그거 있잖아요. 멜로디를 나도 했고 너도 했고 서로 막 했었잖아. 그지 그지. 근데 휘영 씨께 이제 컨택이 된 거예요. 상의 끝에 휘영이의 어떤 느낌을 앨범에도 실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게 좀 기회가 됐다는 게 난 너무 좋았고 물론 아쉬운 차이였지만 근소한 차이였지. 근소한 차이. 근소한 어떤 차이였지만 함께 될 뻔했어. 고민이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고민은 오히려 녹음하면서 컸던 것 같아. 멤버들의 성향을 내가 이제 밖에서는 아는데 거기 안에서는 모르니까 그거를 또 니즈를 파악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형들이 그 동생이 이렇게 처음 곡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컸나 봐. 되게 다들 젠틀하게 잘 해주고 야 좋다 좋다 해주니까 아 그렇냐 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죠. 근데 어땠습니까? 시작과 훅과 네, 훅과 사실 거의 다 제 노래입니다. 일단 휘영 씨가 만든 노래다 보니까 휘영 씨의 어떤 그런 처음 생각했던 느낌을 최대한 살려주고 싶어서 그런 좀 노력이 담긴? 그 열심히 노력해줬잖아요 녹음할 때도. 네. 우리 휘영이의 첫 자작곡 버터플라이까지 SF9의 11번째 미니앨범에 수록된 6곡 모두 최애 플레이리스트에 저장을 했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해도 돼요? 네. 사실 저 처음에 제목 생각한 거 네, 나방의 꿈이었습니다. 극구 반대하시더라고요. 난 토속적이고 얼마나 좋아. 아쉽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발라드 앨범이 된 것 같은. 네, 부제 나방의 꿈 써주세요. 플로 그리고 최애 플레이리스트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저는 SF9의 휘영이었습니다. 네, 저는 SF9 유태양이었습니다. 안녕, 안녕.